알뜰TV와 함께하는 위클리 K리그 리뷰쇼. 안녕하세요, 이정현이고요. 18라운드 리뷰도 알팀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알 뭐가 없어요. 간단하네요. 지쳤어요. 네. 평소에 이렇게 간단하게 가주시지. 네, 알겠습니다. 18라운드 경기 결과 함께 간단하게 확인해보고 오시죠. 네, 18라운드 경기 결과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왜? 집중하세요. 너무 18라운드 경기 결과 확인해보고 왔잖아요. 네. 저희는 이번에는 주요 경기를 중심으로 총 3경기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울산 대 서울의 경기인데 기성용 선수가 엔트리에 들어갔고 기대를 많이 모았는데 경기에 출전하면서 쌍용 매치가 성사가 됐습니다. 야, 정말 이제 축구 팬들은 오래 기다렸을 텐데 기성용 선수가 무려 3,935일 만에 이제 K리그 네. 네, 복귀 전을 치렀습니다. 네. 그리고 이청용 선수는 예, 선발 출전을 하면서 네. 기성용 선수와 이제 후반 네. 20분에 기성용 선수는 투입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잠깐이지만 네. 그래도 쌍용 매치, 네. 쌍용 더비가 성사가 되면서 네. 그 굉장히 설레었던 네. 축구 팬들의 그런 설렌 마음을 네. 잘 또 이렇게 또 펀치를 팍 날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경기 결과는 울산이 크게 펀치를 날리면서 승리했어요. 네, 이청용 주니어 정은성의 연속골에 힘입어서 울산이 3-0으로 대승을 거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청용 선수가 특히 이제 선발 출전을 해서 선제골을 터뜨렸는데 네. 절친인 이제 기성용 선수가 본인 네. 앞이라 그런지 정말 클래스가 남다른 네. 네, 모습을 보여줬고 기성용 선수는 후반 20분에 투입돼서 이제 장기인 롱패스로 이제 롱패스 또는 이제 네. 뭐 경기 조율 능력을 보여주면서 녹슬지 않은 기량을 네. 선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제골 장면 살펴보면은 이청용 선수가 이제 오랜만에 돌아온 기성용 선수에게 봐라 이것이 K리그 1이다 하는 듯한 와 소리가 나올 만한 활약을 보여줬어요. 네, 특히 이제 선제골 장면에서도 이청용 선수의 클래스를 좀 느낄 수 네. 있었던 게 정말 이제 문전에서 혼란스러운 혼잡한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또 특히나 또 골대를 등진 상황이었는데 네. 예, 공이 이제 자신에게 날라오니까 네. 정말 슈팅하기 좋도록 네. 순간적으로 이제 슈팅 가능 공간을 네. 만들기 위해서 허벅지로 왼쪽 허벅지죠. 왼쪽 네. 허벅지로 퍼스트 터치를 굉장히 이제 능숙하게 한 다음에 네. 슈팅 가능 공간을 확보를 하고 바로 터닝 슛으로 이어가면서 골망을 갈랐던 그런 네.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영상 보니까 그 허벅지가 아니라 배에 튕긴 것 같은데. 배요? 네. 이렇게 실려서 네, 그렇습니다. 예, 배랑 네. 뭐 이렇게 살짝 이렇게 내려가면서 네. 순간적으로 네. 네. 뭐 진실은 본인만 알겠죠. 배라고 하면 좀 안 멋있잖아요. 네. 왼쪽 허벅지. 네. 퍼스트 터치가 네. 배가 멋있으니까. 좀 퍼스트 배 터치. 그렇습니다. 주니오 선수는 팀의 두 번째 골을 터뜨리면서 이번 경기에도 골을 넣었습니다. 네, 정말 이제 그런 셀레브레이션을 네. 또 펼쳤죠. 그렇지만 아무도 모르죠. 네. 네. 의미를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주니어 선수가 이제 시즌 21억 골을 터뜨렸는데 이제는 뭐 하다하다 윗골 때 윗구물까지 네. 출렁이게 만드는 네. 예, 그런 득점으로 자신의 이제 득점 기록 행진을 이어갔고요. 정말 문전에서는 명불허전입니다. 그런 정말 뛰어난 위치 선정과 네. 이제 찬스를 놓치지 않는 예리함을 보여준 주니어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그래도 기성용 선수가 K리그 그라운드를 밟았는데 소감이 어땠을까요? 네, 경기 자체를 오랜만에 뛰었고 경기 뛴 것 자체가 정말 만족스럽고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를 네. 했습니다. 그리고 팀은 크게 져서 아쉽지만 뭐 친구인 이제 이청용과 같은 그라운드에서 뛸 수 네. 있었고 FC 서울 소속으로 복귀전을 치는 것 자체가 너무 만족스럽다라는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울산이 승리하면 만족스럽습니다. 아, 한번 해보시죠 또. 안 돼요. 아, 이제 안 됩니다. 해주세요. 네. 제가 저번에 한 거를 돌려봤는데 처음 못 보겠더라고요. 김동훈 감독님이 어떤 얘기를 하셨을까요? 아, 하라는 얘기죠? 네. 네. 역시 이청용이다. 뭐, 골로 네. 자신의 존재감을 알렸다. 그리고 기성용은 완전한 몸 상태는 아니지만, 이제 경기 조율이나 패스, 그리고 시야 자체가 너무 뛰어났다. 몸이 좀 더 올라오면 서울은 이제 상승세를 탈 것이다. 라고 상대편에 대한 이제 기성용 선수에 대한 네. 그런 이제 칭찬도 네. 네, 빼놓지 않았습니다. 김도훈 감독님은 또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반면에 이청용 선수는 이제 1침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뭐 이청용 선수는 올 시즌 초부터 이제 울산에서 활약을 했고 이제
친구인 기성용 선수도 복귀를 해서 첫 경기를 치렀잖아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아쉬움이 속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축구 문화도 네. 바뀌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는 크게 활약했지만 이제 지금은 좀 나이가 들어서 약간 하락세에 접어들 네. 수도 있는 그런 노장 선수들에 대한 이제 판단 기준 등에 대한 네. 비판을 조금 가했는데 어쨌든 뭐 서울은 이제 기성용 선수를 네. 잡으면서 네. 뭐 겨울에 조금 뭐 실패를 했지만 네네. 이제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서 네. 기성용 선수를 영입을 하고 네. 뭐 이청용 선수는 서울이 아닌 이제 울산 유니폼을 네. 입으면서 어쨌든 두 레전드가 다 이제 K리그 무대를 복귀를 했는데 뭐 그런 뭐 맞아요. 뭐 이런 뭐 이청용 선수가 직접 느꼈던 네. 이런 부분들 축구 문화에 대한 이런 뭐 생각들 이 잘 또 반영이 네. 돼서 뭐 그런 문화가 좀 잘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베테랑 선수들의 가치를 조금 더 생각해달라라는 말이었는데 이청용 선수와 기성용 선수가 눈길을 아주 많이 끌었지만 그래도 뒤에서 묵묵히 활약해준 선수도 있었죠? 네, 정말 이제 울산이 3대0으로 경기 내용만 봐서는 정말 완승을 거뒀는데 뭐 많은 팬들이 뭐 기성용이나 이청용 선수에 대한 맞대결 뭐 그런 부분들에 이목이 많이 쏠렸는데 정말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 정말 맹활약하고 네. 팀 승리를 크게 이끌었던 선수가 저는 이제 원두재 선수를 또 꼽고 네. 싶습니다. 뭐 지난 뭐 예전 리뷰 때도 맨날 원두재는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예전 리뷰 때도 원두재 선수에 대한 이런 또 평가나 이런 원두재 선수에 대한 칭찬 네.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정말 3선에서의 그런 수비 가담 네. 그리고 이제 상대 공격을 차단하는 모습 그다음에 뭐 공격으로의 시작점이 되는 패스 네. 그런 이제 뿌려주는 그 연결 그런 것들을 너무 잘 수행해내고 정말 젊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여유 있게 관록 있는 플레이를 벌써부터 네.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제 뭐 한국 축구로 봤을 때도 굉장히 이제 좀 큰 힘이 될 것 같고 네. 특히나 이제 같은 포지션인 대선배인 기성용 선수 보는 앞에서 네. 이런 플레이를 했다는 게 그리고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했다는 게 정말 인상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경기가 플라시보 혹은 또 원효대사 해골물일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제 기성용 선수까지 돌아오니까 그라운드가 활기찬 모습이었어요. 네, 정말 이 베테랑 선수들 그다음에 한국 축구를 뭐 2010년도 때에는 이제 이끌었던 그런 선수들이잖아요. 그리고 뭐 2009년, 10년이 되기 전에는 정말 이제 10대 어린 나이로 K리그 이제 무대를 주름잡았던 선수들이 2020년대에서 네. 30이 넘은, 30이 네. 넘은 그런 관록 있는 모습을 바탕으로 네. 또 경기를 이렇게 이끌어주는 걸 보니까 정말 팬 입장에서 네. 정말 경기장이 꽉 차 보이는 네. 네,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울산이 승리를 가져가면서 선두 자리를 더 단단하게 붙였는데요. 그리고 이제 경기 끝나고 과거 이제 에피소드에 정말 이끌었던 그런 네. 젊은 선수들, 과거엔 네. 젊은 선수들이었죠. 네, 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네. 네, 그, 넷. 네 명, 다섯 명이죠. 박주영 선수까지. 네. 네. 고명진, 고요한, 뭐, 이청용, 기성용, 그리고 박주영 선수. 네. 이렇게 이제 FC 서울의 뭐, 중흥을 이끌었던 네, 네. 선수들인데, 그 선수들이 이제 뭐, 몇 명은 울산 유니폼, 뭐, 몇 명은 아직도 이제 FC 서울 유니폼을 입으면서, 그런 뭐, 옛날, 뭐 이야기를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기념 촬영까지 했는데 그럼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세월은 많이 흘렀구나. 이 선수들이 나이 먹은 만큼 나는 더 먹었네. 이런 생각 들면서 그렇게 직격탄으로 맞으셨어요, 세월에. 저조차도 이제 감회가 새로운 깜짝이야. 감회가 새로운 네. 네, 그런 맞습니다. 네, 느낌을 가졌습니다. 네, 어떤 기분인지 알 것 같아요. 금방 옵니다. 울산이 승리를 가져가면서 네. 선두자리를 더 단단하게 붙여갔습니다. 반면 울산을 추격하고 있는 전북의 경기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강원한테 1대2로 패배하면서 1위와의 차이를 좁히는 데 실패했습니다. 네, 강원은 정말 올 시즌 전북 킬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도 1대0으로 네. 승리를 하더니 이날도 2대1 극장골을 터뜨리면서 네. 충점 3점을 가져갔잖아요. 네. 왜 웃으시죠? 아니, 갑자기 물어보셔서. 아유, 네. 가져갔잖아요. 네. 계속 얘기해 주시면. 네. 그 후반 30분이었습니다. 김지현 선수가 이제 정말 개인 능력, 슈팅 능력을 선보이면서 네. 선제골을 터뜨렸고 전북은 후반 막판에 이제 한기원 선수가 구스타브 선수의 슈팅에 이은 흘러나온 볼을 네, 슈팅하면서 네. 골망을 갈랐어요. 그래서 1대1. 동점까지 따라갔지만 후반 추가 시간에 또다시 이제 김지현에게 네. 예, 실점을 하면서 패배를 했고요.
이로써 전북은 이제 5연승에서 이제 연승을 이어가는 걸 실패를 했고 네. 8경기 만에 패배를 네. 당하면서 선두 울산과의 격차가 좀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구바로우 콤비가 선발 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존재감이 그렇게 드러나진 않았어요. 네, 이날도 이제 동시에 선발 출격을 했는데 큰 임팩트가 뭐 예전 경기만큼 네. 보여주지 못했어요. 특히 이제 구스타보 선수는 몇 번의 슈팅을 시도를 했지만 뭐 상대 이범수 골키퍼의 선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골로는 연결되지 못했고 바로우 선수는 이제 강원 수비가 이제 좀 내려앉다 보니까 네. 그런 이제 특히 이제 치달, 네. 네, 치고 달리기를 할 공간이 생기질 않으면서 조금 보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전북의 입장에서는 김진수 선수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 것 같아요. 네, 김진수 선수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알나스르 팀으로 이제 이적을 네. 했는데 네, 발음 잘했죠, 네. 알나스르. 현지인인 줄 알았어요. 네. 아, 훅 들어오네요, 그냥. 네. 그래서 네. 그 공백을 이제 모라이스 감독은 이주용 선수, 네. 뭐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을 거예요. 이제 이주용 선수로 왼쪽 풀백을 선발 출전을 시켰는데, 뭐 이주용 선수 이제 공격적인 면에서는 뭐 공간 침투라든지 거기에 이은 크로스 이런 능력을 좀 보여주면서 나름 활약을 했지만 본업인 수비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후반 14분 여기 지금 나옵니다. 영상이 싹. 네. 공중볼 상황에서 이제 마크맨이었던 신광훈 선수를 좀 체킹을 못하면서 네. 이제 좀 위기를 슈팅까지 내주는 위기를 맞이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김지현 선수의 첫 번째 실점 때에도 그 슈팅을 마크하는 그런 수비 자체가 좀 적극적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후반 막판에 결승골을 내줄 그 순간에도 고무열 선수에 대한 수비가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차단을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네. 아쉬움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반면 강원의 이범수 골키퍼는 적극적으로 전북의 골을 차단했어요. 그렇죠. 네. 굉장히 이제 활약이 빛났는데 특히 전반에 이제 구스타보나 이성윤 등의 슈팅을 정말 동물적인 감각으로 네. 막 누워서도 막더라고요. 막 촤. 아 그럼요. 그래야죠 골키퍼는. 촤. 촤. 네. 그렇죠. 누워서 발로 좀 맞고 막 얼굴도 네. 맞고 해야 되니까. 네. 그러면서 정말 뛰어난 반사신경으로 선제골을 허용을 안 했고. 특히나 이제 전북 같은 팀을 상대로 선제골을 허용을 하면은 뭐 마냥 내려앉을 수만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또 공격적으로 올라가다 보면 동점골을 위해서 그럼 또 뒷공간이 또 흔들리게 되고 또 추가골까지 내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이날은 이제 전반에 선제골을 허용을 안 하면서 뭐 경기 분위기가 조금씩 네. 이제 강원 쪽으로 넘어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또 분명 수비도 중요하지만 경기를 이기려면 골을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김지현 선수가 멀티골을 기록했습니다. 네, 김지현 선수는 멀티골로 승리의 1등 공신이 됐는데, 뭐, 최근에 뭐 좀 들쭉날쭉한 경기력으로 본인도 조금, 예, 좀 아쉬움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날 멀티골로 이제 4경기 만에 득점포 가동, 그리고 강원은 김지현 선수의 활약 덕분에 7경기 네. 만에 승점 3점을 챙기는 뭐 좋은 결과를 얻어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양팀 감독들의 코멘트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네, 모라이스 감독은 전반전 이제 3번의 찬스, 못 살려서 패했다고 그렇게 이제 원인을 분석을 했고요. 김진수 선수의 공백에 대해서는 뭐 우리 팀엔 그래도 좋은 선수들이 많고 네. 예,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그렇게 네. 해야죠. 그렇죠. 네. 반면 김병수 감독은 또 지금 네. 이제 K리그 이적 시장은 문이 닫혔기 때문에 네. 예. 경기 뭐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가진 것 같고 해야 됩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김병수 감독은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네, 잘 버티다가 이제 기회가 왔을 때 살린 것이 주요했다고 네. 이야기를 했고 특히 이제 전북에게 따낸 승점 네. 6점은 그 이상의 의미라고 자평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막 마스크를 이제 눈에 쓰고 경기 끝나고 우셨잖아요. 뭐 우셨는지 안 우셨는지 네.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정말 이제 감격적인 예. 그리고 얼마나 이제 마음고생이 심했겠어요. 네. 드디어 네. 이겼다. 돈 버는 승리한다. 그것도 인생이에요. 아, 인생이죠. 네. 또 다 사신 분처럼. 축구에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아, 맞아요. 그건 아, 네. 정말. 예. 저도 항상 생각하는 겁니다. 네. 한 경기를 보면 인생이 희노애락해요. 네, 희노애락이에요. 다 담겨 있습니다. 그게 또 스포츠의 매력이 아닐까 하는 얘기가 되는데 정작 눈물을 흘려야 할 건 전북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경기 패배하면서 승점을 추가하지 못했고요. 전북이 좀 많이 급해진 상황이에요. 네, 현재 이제 울산이 또 서울을 이기면서 승점 45점을 기록을 했고요. 전북은 또 41점에 머물렀어요. 네.
근데 뭐 4점 차는 뭐 울산이 잠깐 삐끗하고 전북이께서 연승을 가져간다면은 또 금방 또 뒤집거나 아니면 동률로 만들 수 있는 네. 승점 차라고는 보여지는데 올 시즌에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네. 조금 승점 아니, 그 경기 자체가 네, 네.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고 네. 22라운드까지만 하고 어떻게 또 뭐 코로나가 3단계로 격상되면서 네. 뭐 리그가 종료될 수도 있는 좀 네. 불확실한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뭐 또 18라운드에서 갑자기 종료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또 시즌 네. 자체가 또 무효될 수도 있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저기 전북 입장에서는 울산과 승점 차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K리그는 다득점으로 승점이 네. 동률일 때는 또 다득점으로 하기 때문에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다득점은 전북이 31점에 머물러 있고 울산이 또 41점, 10점이나 차이가 네.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득점보다는 어쨌든 승점을 좀 더 확보를 해서 네. 승점으로 울산을 따라잡아야지 네. 전북에겐 조금 희망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1, 2위 격차가 더 벌어졌는데 다음 라운드에서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경기는 대구 대 광주의 경기인데 4대 6 야구인 줄 알았습니다. 하이라이트가 15분을 넘어갔어요. 네, 축구에는 네. 뭐 좀처럼 보기 힘든 네. 스코어가 나왔는데 양팀 합계 이제 10골이 터졌고 예, 양팀 합계 이제 두 자릿수 예, 10골이 터진 이제 경기는 K리그 통산 네 번째라고 합니다. 그 2000년에 전남이 수원한테 이제 7대3으로 네. 지면서 패하면서 그런 경기 첫 번째 경기가 있었고 2004년에는 이제 대전이 부산을 6대4로 이긴 적이 있고 2018년은 전남이 또 수원 6대4로 꺾으면서 예, 양팀 합계 10골이 난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 팀에서 6골을 넣은 것도 굉장히 네. 많은 다득점이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과거 이제 포항이 8골을 넣은 적도 있고 이제 부천은 네, 두 번이나 있습니다. 7골을 넣은 적이 이제 두 번이나 있는 네. 뭐 그런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양 팀 만났다 하면 다득점인 것 같아요. 이번 시즌은. 네, 그래서 첫 번째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는 대구가 광주를 4대 2로 네. 이기면서 6골을 터뜨렸거든요, 양 팀. 네. 근데 이번에는 또 10골을 터뜨리면서 네. 이 두 팀은 이제 만날 때마다 네. 서로를 그냥 잡아먹으려고 네. 공격 앞으로 하는 경기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10골이 터졌기 때문에 골 모음 영상도 보통 1, 2분인데 6분이 나왔어요. 누가 뭘 어떻게 했는지 순서대로 짚어주시죠. 뭐 정리하느라 조금 네. 조금 쭉 좀 네. 헷갈리긴 했는데 대구가 이제 경기 시작 2분 만에 대안에 네. 여름 사나이에요. 대안이 또 선취골을 터뜨리면서 기분 좋게 앞서갔지만 펠리페의 이제 페널티킥 득점 그리고 이제 프리킥 상황에서 아실마토프의 역전골이 나오면서 예, 전반전을 2대 1로 네. 마쳤고요. 그리고 후반전에 이제 대구는 세징의 선수의 페널티킥으로 네. 동점을 만들었지만 윌리안이 정말 원더골을 터뜨리면서 또 다시 이제 앞서가게 됐고 네. 잘 돼가고 있죠, 그거랑. 네. 그 이후에 이제 펠리페와 네. 광주 펠리페와 대구 에드가가 한 네. 골씩 주고받았고 그 이후에 광주의 임민혁 그리고 김주공이 연속골을 터뜨리고 이제 경기 막판 종반 아닙니다 막판 네. 경기 종료 직전에 세징야가 뭐 2대1 월패스를 주고받으면서 또 만회골을 터뜨리면서 네. 6대4 네. 스코어를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10골이 됐는데 네. 사실 골이 이렇게 많이 터진다는 게 정상적인 현상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네, 대구가 6골을 내준 거니까 네. 수비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대구는 이제 수비진의 잦은 실책으로 예, 실점의 빌미를 제공을 했고 특히 이제 광주의 세 번째, 네 번째 득점 때도 각각 정승원과 쯔바사가 패스미스를 범하면서 상대 그 역습에 의한 실점으로 연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실점 이후에는 후반 19분이었는데 그때 네. 이제 정태국 선수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두 골이나 더 실점을 하게 됐는데 정태국 선수가 사실 올 시즌 이제 홍정훈 선수의 부상 네. 이후에는 정말 대구 수비의 핵으로 활약을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날은 이제 교체 이유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경기 이틀 전에 이제 발목 부상으로 훈련에 많이 참여를 못했고 체력적으로 이제 100%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교체는 어느 정도 예상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였었고 결국은 이제 선수 보호 차원에서 예, 교체를 진행을 했다고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었군요. 네. 반면 광주는 네 골을 내주긴 했지만 역습 플레이를 잘 이용하면서 6골 승리를 가져갔어요. 네, 광주가 정말 뭐 빠른 역습 축구로 득점들을 많이 양산을 해냈는데 후반에는 이제 점유율 자체가 이제 61대 39로 좀 대구가 점유율 네. 자체 우위를 가져가는 경기였지만
뭐 어먼상 그리고 윌리안 펠리페의 이제 공격 삼각편대의 빠른 스피드를 활용한 역습 축구가 살아나면서 이날만큼은 이제 역습 축구에 한해서는 사실 대구가 네. K리그에서 네. 굉장히 그걸 대표하는 팀이었잖아요. 네. 대세가. 대세가 라인. 네. 네. 그 대세가 라인보다도 뭐 앞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무슨 라인인가요? 엄밀패. 사실 이제 펠리페야 이제 K리그 2에서 득점력이 굉장히 검증이 된 선수였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윌리안이나 어문상이 네. 이제 굉장히 상승세가 무서운 상황이에요. 네. 지금 무섭다는 네. 걸 표현한 거예요? 네. 네. 어문상은 정말 빠른 발에 슈팅력까지 탑재를 하면서 지금 좋은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고 이제 윌리안은 워낙 기술이 좋은 선수다 보니까 동료들과의 호흡이 잘 맞아 들어가면서 이제 광주의 공격력이 지금 배가 되는 네,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광주가 상승 기류에 올라탔는데 대구는 200승 고지를 앞두고 있지만 200승까지 가기가 너무나 험난한 것 같아요. 네, 지금 200승 고지 199승 이후에 지금 네 경기 동안 승리가 없거든요. 네. 이병근 감독 대행은 이에 대해서 뭐 참 어렵다. 네, 빨리 200승을 해서 이제 팬들께 기쁨을 네. 드리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홉수. 아홉수죠. 무섭습니다. 199 아홉수. 199승 아홉수도 그렇고 네. 이제 세징야의 도움 39도움 그 아홉수도 아홉수. 굉장히 길게 가고 있네요. 무섭습니다. 저는 아직 29이 아니라서 다행이네요. 아 그렇군요. 아니세요? 저요? 아홉수인가요? 아홉수 예. 예. 갑자기 힘내십시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면에 승장 박진섭 감독은 끝까지 좀 긴장을 놓지 말라 하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네, 5-3 스코어에서도 선수들을 향해서 집중력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네. 했고 벤치에서 그리고 전술적으로 계속 지시를 내리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6골째가 들어가니까 그제서야 약간 미소를 띠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에 대해서 이제 박진섭 감독은 우리는 완벽한 팀이 아니어서 네. 수비 방심이 항상 실점으로 이어질 때가 있고 최근 3경기 연속 무승부를 하는 동안에도 마지막 막판 실점이 많아서 집중력을 요구했다라는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간 과거의 기억이 스멀스멀 올라왔던 것 같아요. 네, 과거에 이제 K리그 2 지난 시즌이었죠. 19경기 동안 이제 무패 행진을 벌이다가 안양한테 네. 또 정말 예상밖에 7-1 패배 네. 당했거든요. 7골을 내줬다는 네. 거예요. 그 부분도 박진섭 감독의 머릿속에는 있었을 네. 거예요. 그렇게 약간 뭐 사실 이 광주도 6골 넣었지만 4골이나 네. 실점을 한 거잖아요. 대량 실점을 한 건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그런 실점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7골이나 먹었던 그런 과거에 그런 안 좋은 기억이 네. 또 머릿속에 딱 네. 네. 스물스물 있었다고 네. 생각이 되네요. 네. 그 경험을 발판 삼아서 네. 이번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대구도 보면 신기한 게 전반기에 서울을 상대로 6득점을 하면서 크게 이겼잖아요. 네.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6실점을 한 것도 참 사람 일이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쵸. 그런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장소도 똑같아요. 네, DGB 대구은행 파크에서 네. 6골을 넣고 이기고 네. 6골을 또 실점하면서 지는 네. 또 한치 앞도 모르는 네. 이렇게 인생은 뭐 인생 플러스 마이너스 어차피 0으로 수렴하는 그런 노래 아십니까? 네. 그 내가 날 모르는데 남들 모르겠느냐 그리고 한치 앞도 모르는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그 가사에 이렇게 이날의 승리로 광주는 단숨에 7위까지 점프를 했고요. 네. 대구는 어떻게 됐죠? 대구는 이제 이번 라운드에 포항이 승리를 하면서 네. 순위가 이제 바뀌면서 네. 대구는 5위로 네. 좀 밀려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엎치락뒤치락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을 살고 있는 희비가 엇갈렸던 두 팀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이번 주 K리그에서 총 27골이 나왔는데 네. 두 팀이 10골을 넣으면서 네. 계산해보니까 10 나누기 27이 0.370370370 거의 40%를 차지했습니다. 자, 저희가 리뷰하지 않은 나머지 경기에서 11골이 나왔잖아요. 네. 이 멋진 골 장면들은 골모음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인천으로서는 오늘 승점 3점을 따게 된다면 위의 팀들이 굉장히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박영우가 밀어줍니다. 이동수 올라갔습니다. 이동수 왼쪽에 문선민. 자, 문선민 한번 치고 들어가요. 문선민 낮은 크로스가 슛골 선제골 곧바로 그 다음 경기에서도 연속골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컷백 그리고 완벽한 찬스를 만들어주면서 오현규 아주 가볍게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자, 문선민 페널티 안쪽으로 문선민 열렸어요. 문선민 문선민 중앙으로 한 번 더 연결 다시 슛 골절 흘러 슛 골
여기서 좀 빠르게 돌파해 나왔고 여기서도 패스를 선택했는데 이 볼이 공교롭게 잘 하고 있습니다. 무고사 열렸어요. 무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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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의 골이 좀 일찌감치 빠르게 나왔습니다. 네. 자, 여기서의 결정력은 상당히 매끄러웠던 무고사. 저 이 패스가 직선적인 패스 잘 들어왔고 무고사 선수도 생기는데 자 문선민이 잡고 있습니다. 문선민 찔러줬습니다. 정지성 골! 이번 시즌 또 첫 번째 골을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문선민은 이번에도 절묘하게 왼쪽에 이동진입니다. 부산의 공격 반대쪽으로 연결 이정현 쪽으로 슛! 들어갑니다. 자, 이 새신랑 이정협이 이제 결혼하고 나서 두 경기 연속 골이네요. 그렇습니다. 공격수처럼 움직이고 있거든요. 김민우, 네. 김민우 슛! 들어갑니다! 자, 패스가 들어왔고 염기훈의 패스였었고 자 왼발 슛! 자, 골키퍼 오! 들어갑니다! 오프사이드 아니고요. 네. 김민우 계속적으로 자신감 있게 슈팅을 시도했었던 김태환 선수인데 지금도 정면이긴 했습니다만 강한 슈팅이었었고 김민우가 이거 자 빙글 돌아서 크레피치 카운드로 염기훈 염기훈 오른발 들어갑니다. 염기훈의 골까지 나오면서 3-1. 염기훈 선수 저런 상황에서는 오른발로 때릴 줄 아는 선수거든요. 네. 네, 너무 강민 선수가 또 염기훈의 왼발만 신경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자 그대로 슛 슬맛 골자 들어갑니다. 나상호 아 득점입니다. 선취골 성남입니다. 고 포항원. 자 코너킥 헤더. 들어갑니다. 동점 1루 체코. 치하고 1루 체코가 만들어내네요. 아 올 시즌 포항. 자 왼발로 뛰어줍니다. 어 있어요. 헤더, 있습니다. 왼발. 깊숙하게 올려준 거 이거 발 갖다 대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와 이거를 야 헤더를 하다가 보자니까 왼발로. 와 몸 날리면서 와. 맞춘 거는 이거는 정말 동물적인 감각입니다. 와우. 네 골, 네 골, 세 골. 아주 골 풍년이었던 18라운드였습니다. 네, 이번 라운드는 네. 진짜 골 많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19라운드는 또 얼마나 많은 골이 나올지. 왜냐면 우리 피디님이 골이 많으면 할 일이 많아지는데 볼거리도 많으니까. 아, 그렇죠. 네.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19라운드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대단히 감사합니다.